네, 엄마 이사 가거나 할 계획 있으세요? 계획은 있는데 안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계획은 있는데 안 움직이고 싶었어. 계획을 한다는 건 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 아니 이제 분양 받았는데 있는데 응, 가고 그냥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냥 그걸 팔까. 팔까? 왜냐면 문서 얘기를 하시거든, 지금. 방울 흔들자마자. 변동 이동수가 들었고, 이게 60 하나까지 가요. 제 변동 나이 이동수가. 예, 본인 나이 60 하나까지 변동 이동수가 들었어요. 알고는 계세요. 그래서 그때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근데 그때 이사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집에 좀 오래 사셨죠. 기운을 조금 바꿔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조금 살다가 또 다시 한번 이사 갈 일이 또 있으실 수도 있다는 이사한 다음에. 얘기야. 이사 한 다음에 아, 또 어느 이사. 정도 또 살다가 또 이사를 또 하신다는 소리가 또 천하 없어도 들린다는 얘기야. 이게 그냥 팔기에는 좀 아깝다. 그 얘기시겠지. 왜냐하면 방울 흔들자마자 문서 얘기를 하시고 변동 이동수가 있다. 이 내외가 그러셔. 엄마 알고는 있으셔. 참고 오셨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지금 일하세요? 어떤 일 하셔? 그냥 파트타임으로 프리로. 프리로. 근데 아빠 대주가 김씨, 아빠 고향 어디세요? 천안. 내두 내외분은요, 우리 엄마랑 아버지는요, 잘안 맞은 것 같으면서도요, 참잘 맞는 내외예요. 네. 성격 완전 틀려요. 그러니까 말하잖아. 잘안 맞는 것 같은데, 참잘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엄마. 두 내외가 헤어지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즉 헤어졌어야 되는데, 두 내외가 그런 거는 포기하고 살아요. 왜냐면 새끼들 때문에. 이 얘기는 둘이 옥신각신하면 싸우면서도, 그래도 우리들이 뿌려놓은 씨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둬야 된다라는 책임감, 응? 그다음에 삶의 목표가 같아요. 이해했어요? 그거는 두 내외가 살수 있었던 이유예요, 유일하게. 근데 우리 한씨 엄마가 눈물바람을 엄청 많이 하고 살았어. 사진 때문에. 그리고 또한이도 처음에 시집을 갔을 때 없는 집에 시집을 갔어. 없었어, 뭐가. 이 대주가 젊은 거 빼고, 엄마 젊은 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 이 두뇌외가. 근데 그래도 이만큼 살았던 건 엄마의 노력이야. 그래서 사실은 나이는 쉬운 일곱인데요. 우리 엄마는 이미 마음자리가 70인 됐어. 그러니까는 내가 결혼하고 살면서 철이 빨리 들어버렸어. 다른 이보다. 왜? 눈물로 많이 참고 살았다는 얘기야, 엄마. 이해하셨지?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엄마는 이미 개나리 보침 싸고 나왔어야 돼. 근데 새끼들이 발목을 잡은 거야, 우리 엄마. 근데 우리 엄마 그거 알아요? 타고난 이 대주님 있잖아, 사주보다 엄마 덕으로, 엄마 복으로 살았던 거. 이거 대주님한테 꼭 얘기해줘. 애들한테도 꼭 얘기해줘. 우리 엄마가, 옛날로 치면, 엄마, 왜 우리, 뭐라 그래야 되냐, 복이 덕지덕지 붙은 엄마들 있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내가 내 복으로 살았단 얘기야, 엄마. 그러니까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사실은. 응? 그래서 이제는 고생이 좀 끝났어, 엄마. 사실은 조급할 필요도 없고, 옛날에는 진짜 아둥바둥하고 살았거든, 엄마.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내려놓으셔도 좀될것 같아. 지금도 어쩔 때는 항상 불안하다, 우리 엄마는. 아니야, 불안해. 한 10년만 고생하셔, 엄마. 10년만. 어떤 곳에 이 경제적 어려움이 10년은 엄마, 우리 엄마 노후 준비하라는 거야. 아직도 조바심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기는 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봐, 엄마. 에? 믿는 구석이, 나는 이 서방을 잘안 믿거든,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지금은 믿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가 노후에 대한 거는 아직 완벽하게
케어가 안 돼 있는 상태란 얘기야, 엄마. 아직 미완성. 엄마,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먹고 쓰고 딱 어느 시점에 딱 손을 놔도 뭐가 들어올 그거를 우리 엄마가 완벽하게 준비를 안 해놓으셔서 아직은 10년 동안은 그래도 싸복싸복 일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엄마. 남편이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노후가 어떤가요, 남편은? 그러니까 준비가 완벽하게 되진 않았다니까, 엄마. 이 퇴직을 하고 나서 뭐가 조금 나온다 한들 엄마 이게 다 커버링이 쳐지지가 않아 엄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대준님 나이가 몇 살이냐고 여쭤본 거야. 뭔 얘기인 줄 알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싸복싸복이라 그래. 급하게 갈 거 없이 그냥 내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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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일거리 하면서 조금 지내라. 그래도 남들보다는 우리 엄마가 잘 모아. 네 맞아요. 그게 또 돈이 돼요. 다른 사람 예를 들자면 1,000만 원이 들어와도 반도 안 남아. 근데 우리 엄마는 1,000만 원으로 지금은 700을 모아버려. 그래서 이거 700을 갖다가 7,000을 만들어 놓은 사주야. 그래서 내가 엄마 보고 뭐라 그랬어. 없는 살림에 참 열심히도 살았고 복이 득지득지 붙었어야 너 아가 할머니가 그 말 하잖아. 예? 그래서 애 많이 쓰고 살아서 이제 조금만 이제는 급하게 가지 말고 예? 너무 허리 졸라매지 말고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면서 놀지 말고 10년만 조금 싸복싸복 해봐. 건강 위해서. 에휴 우리 엄마 울지 마. 10년만 엄마. 없어서 지금 현재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맞아요. 새끼들한테 있잖아. 어? 기대지 않고 손녀 오면 사탕 주고 경조사 있고 아는 사람 있으면 인간 노름하고 살라니까 엄마. 에? 그래서 하는 얘기야. 왜 나이 먹으면 인사할 때가 더 많아 엄마. 어? 그지 엄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엄마. 응? 그러니까는 우리 엄마 조금만 힘내. 에? 이해했지? 그리고 내가 엄마 아까 원하는 답은 문서는 이사를 한번 가서 좀 살다가 그거를 되팔아서 나올 일이 분명히 있으시대. 근데 또 하나가 제가 천안에 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땅이 팔릴 것 같아서 안 팔려고 돈이 좀 돼야 되거든요. 언제쯤 팔면 그 언제 샀어 엄마? 그게 부모님이 주신 건데 주신 지 한 10년 넘었어요. 근데 재작년인가 그 땅이 맨지라 조금 더 보태서 옆에 딱 길을 내려고 재작년에 조금 더 샀거든요. 그걸 지금 팔아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무리해서 샀거든요. 작년. 거기서 천안이거든요. 근데 엄마 이거 네. 조금 더 가지고 있으시면 안 되냐? 언제쯤? 이게 지금 돈이 안 되지는 안 되지는 않는다. 지금 더 오르긴 올랐는데. 더 올라요. 근데 한 적어도 5년에서 7년만 갖고 있어. 5년 정도는 갖고 있어. 적어도. 개발이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좀 갖고 있으래잖아. 갖고 있으면 돈은 돼, 아가. 그래. 내가 아까 그랬잖아. 사주 자체가 젊었을 때 초년 고생이 너무 심했어. 그러니까 갈수록 그 노력을. 근데 원래 이 사주가 돈이 아예 메마른 사주는 아니야. 근데 내가 사주 자체가 쎄. 예? 쎄단 얘기야. 그래서 웬만큼 있잖아. 와가지고 나를 막 힘들게 해도 나는 버틸 힘이 있단 말이야. 왜? 너무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노하우가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신랑이 6개월 돈을 안 벌어줘도 내가 6개월 1년은 벌 수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비축을 항상 해놓고 살았어. 본인은 삶이 불안해서. 이해했어? 그러니까 너 애 많이 썼대 할머니가 진짜로. 어? 그러니까 돈이 득지득지 붙었다 안 하냐. 그러니까 너 세월 값이야 그거는. 이해했어? 너 고생한 값이야. 그러니까 넌 그만 울어. 이제는 새끼들만 잘 되잖아. 집 밥벌이만 하면 너 걱정 안 해도 된다 엄마. 너는 개인적으로 이 아빠랑 노후 준비는 걱정 안 해도 돼. 좀만 10년만 너 집에서 놀면 몸 아파 아가. 인대까지 고생을 많이 해놓으니까 몸이 아파. 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우울하니까 나가. 이 신랑만 보고 있으면 어쩔 때 화딱지 나니까 나가. 이 신랑이 놀고 있어. 그리고 이 신랑도 놀리지 마 퇴직하면. 본인은 논다고 하는데 못 놀아요. 제가 그래서, 못 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하다 못해 엄마가 사랑방 신문이라도 보고 경비원 있지.
수희라도 보내 학교. 명퇴하지. 그러면 수희라도 보내 학교. 뭔 얘기인 줄 알아먹지. 네네. 그래서 그냥 더 돈벌이 시켜. 그러면 또 나가 끼역끼역 집에서 못 놀아 이 양반도. 그게 내가 그러잖아. 두 내외는 그런 거는 잘 맞아. 맞아요. 이해했어? 정말 틀린 것 같으면서도 목표 이런 거는 둘이 삶의 목표는 딱 하나밖에 맞아요. 없어요. 왜? 이 양반도 고생은 했거든. 이해했어 엄마? 자 우리 김씨 아들 둘러보자 엄마야. 우리 아들 놀고 있어요 지금? 이래요. 이래? 어디로? 근데 엄마야 이 아이는 나이는 어린데 건강 조심하라는 얘기를 좀 해. 몸이 조금 허약해요, 얘. 어디가 안 잡히나봐요? 그러니까 성인 질환? 좀 통통해요? 살이 많죠. 살이 좀 성인 질환? 당뇨? 당뇨도 나와요. 당뇨? 막 혈압? 혈압은 좀 가족력이 있거든. 혈압? 당뇨?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하라 그래. 몸이 얼만큼 커? 엄청 크대. 우리 아들 건강 조심하래. 나이는 31인데 엄마의 와우 이름 쓸라띠요. 혈압, 당뇨, 성인병. 큰일 났네. 엄마는 이렇게 날씬한데 왜 아이들가 뚱뚱해? 아, 애가 운동을 하다 그만 크니까. 엄청나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엄마? 지금 저기 축산증이래요. 손질도 하고 배달도 하고. 근데 건강 조심하라는 얘기를 좀 말을 많이 해, 엄마. 너무 몸을 신경 안 써가지고 지금. 나이 서율은 하나에? 당뇨도 지금 약 먹어요? 아니, 혈압. 아직 안 먹어요. 아직은 안 먹어? 근데 혈압이 있어요, 지금? 가끔 병원 가면 약 먹는 건 아닌데, 못다르면 나오죠. 근데 혈압약 먹으라 소리 나올 것 같아. 곧 있으면 엄마 이대로 가면. 너무 신경 났다가.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아들은 몇 월생이니 엄마? 얘? 음력 10월생. 지금 일은 하고 있는데요, 엄마. 이 일이 지 천직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좀 게으른데 얘가 지금 이걸 하고 있네.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거든. 완전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큰일이다 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얘 성질도 그렇게 좋은 애는 아니에요. 많이 변했어요. 되게 온순한 아이가 크면서 변하더라고. 근데 엄마 얘는 일단은요 33까지는 못 고쳐요. 이 게으른 거. 어떻게 먼저 이 포도시 지금 일만 하고 있어. 그리고 좀 깔끔 떨었으면 좋겠거든 우리 엄마. 맞아요. 근데 얘 진짜 지저분하지. 아니 아무 말도 못해요. 냄새 풀풀 나고 옷도 그냥 좋은 거 사다 주면 그 입는 옷만 입는 애가 얘야. 그러니까 새로 사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걸어놓잖아. 이거 샀어 하고 이렇게 걸어놓으면 지가 뚱뚱해서 그런 건지 좀 비대해서 그런 건지 지가 자신감이 떨어졌는지 외모에 관심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어 외모에. 그리고 조금 눈치를 안 봐야 엄마 얘가 집에서 먹으려 나가서는 안 그러는데 뭐가? 눈치 안 보는 게 집에서만 막 생활을 하고 나가서는 또 나게 나가서는 하는데 집에서 그러는지 눈치를 안 봐. 그냥 안하무인이네. 완전히. 맞아. 그리고 그러려면 뭐 나를 뭐 신경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말고 그리고 엄마는 뒤만 쫓아다니고 있고. 엄마 얘 안 바뀌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 아니 여자 좀 좋은 여자 만났으면 좋겠는데 여자도 만났다 안 만나고 여자도 깊이 못 사귀고. 왜냐면 엄마 성질이 급해. 급해. 급성질이야.
그래가지고 다혈질. 어, 그리고 이제 막 좀 이렇게 여자를 하면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여자가 좋아하는 걸 조금 해줘야 되는데 어씨 승질이 급하니까 좀 여자가 싫은 가면 야야야 하지마 막 이래. 근데 얘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엄마 아빠랑 조금 사이가 조금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다 엄마. 어? 그지? 이 아빠랑 조금 마창이 조금 사춘기 때 좀 많이 났어. 그리고 아빠도 젊었을 때 성질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거 아빠의 영향력이야. 이해했어? 그래서 지금은 아빠한테는 들이대진 않아요. 얘가. 근데 엄마한테 들이대요. 어?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 맞아, 아니요? 맞아. 어? 나한테 그래. 어. 엄마한테 지금 화살이 가. 어? 근데 또 엄마 생각을 엄청 많이 해. 해요? 하기는? 어, 아빠 생각보다는 엄마 생각을 더 많이 해요. 불쌍타 생각하고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해. 근데 저 겉으로는 전혀. 어, 근데 엄마 말 끝에 듣기가 싫은 거야, 저게. 맞아, 맞아. 어, 듣기가 싫은 거야. 엄마 잔소리. 밥 먹었니? 근데 이거는 엄마 네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서야 이 아빠하고 살다 보니까 엄마 네가 더 세져 버린 거야. 이해했어? 지금 내 앞에서는 이렇게 곱게 머리를 하고 앉아 계시는데 사모님처럼 집에서는 너무 지지리궁상 한 푼이라도 아끼고 뭐하고 이거 챙길라 저거 챙길라 이 남자도 챙겨야지 이 새끼도 챙겨야 되지 막 하니까는 엄마가 억세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들 내미가 이 사춘기 때 아빠랑 많이 부딪혔을 거라고 엄마. 이해했어? 네. 어, 이 아빠하고 아들하고는 정반대야 정말. 진짜 안 맞아. 응, 그러니까는 이 아빠랑 처음에는 부딪히는 게 화살이 이제는 엄마한테 가버린 거야, 이 아들이. 이해했어? 근데 아직도 31인데 아이 같아요. 애기야, 애기. 아이 같아. 이 애는 장가 일찍 보내지 마, 씨. 아우, 장가 가서 누구 고생시키려고. 어, 며느리 고생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그리고 엄마 33까지는 이제 철 안 들어. 그 여자는 돈을 잘 못 지금 일하고 있는 거에 감사해야 해요, 엄마. 아, 그것도 그것만 맞아요. 왜냐면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제 방구둑에서 이제 안 나가요. 뭔 얘기인지 알죠? 지금 나갈 수 있는 거에 나갈 수 있고 일하는 거에 감사해야 돼. 33 고비 넘어서라 그래, 엄마. 아휴. 그래야지 그나마 좀 철이 들고요, 엄마. 어? 그렇다 그래. 이해하셨죠, 엄마? 진짜 아무것도 안 말하고 지금 일을 하니까 그런 말도 감사해요. 어, 일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일을 나가야지 살이 좀 들죠. 그러니까, 그나마도. 어, 집에 있으면 엄청 먹을걸요. 아우, 지금 말도 못해. 어, 한 번 먹으면 얘는 피자 한 판은 그냥 아유, 혼자 먹어요. 어, 치킨도 한 마리는 뭐 개눈 감치듯이 감치고. 그러니까 얘는 좀 살을 조금 빼줘야 돼요, 엄마 사실은. 근데 살 빼란 소리가 얘한테는 욕이야. 맞아요, 못해요. 어, 야 너 그만 먹어. 어, 이 젊은 놈이 이게 건강 관리 이렇게 해갖고 되겠냐 이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할 거야, 엄마. 그러니까 노터치. 맞아요. 그리고 약간 엄마 그 대인기피증처럼 공황장애처럼 살짝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애기. 공황장애처럼. 대인기피천처럼 자기만의 그래서 자기가 성질이 지랄 같아. 자격지심이 심해. 어, 반대로. 어, 근데 이건 밖에서도 좀 그래요, 엄마에. 엄마가 몰라서 그러지. 욱할 때 많아요, 이 아이. 네, 그리고 이제 친절한 아이는 아니야, 말투가. 툭툭툭툭 투박스러워. 근데 아이는 자체는 안 그렇다 그래. 근데 자기 보호 본능이야, 엄마. 맞아. 이해했어? 이거 엄마 나중에 얘 때문에 좀 고민 좀 하겠다.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았어요. 얘가. 어? 엄마 골머리를 조금 썩힐 수 있겠다. 아, 그게 그래, 언제 끝나? 어디 가서 막 사람을 때리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생활 습관, 이 하고 다닌 행실 좀 깨끗하게 하고 해서 좀 장가도 좀 보내고 싶은데 외국 여자한테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 엄마. 내심. 아니 여자가 없어요. 여자 만날 수는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아요. 여자가 없지는 않아요. 사주 자체에. 그러니까 여자는 많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어. 사주 자체에 여자는 있어요. 그리고 장가도 가요. 가긴 가요? 어. 가요. 못 가지 않아요 엄마? 아니, 여자는 좀 만나면 좀 마음을 잡을 것 같아서. 근데 또 따르기도 해요 여자가. 어, 여자가 생겨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고 그런 밉상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어?
밉상은 아니란 얘기야. 그리고 애기가 말도 차분하게 하면 되게 정은 많아. 근데 한 번씩 이 개꼬라지가 나와. 이게 엄마한테만 했으면 차라리 더 낫겠었는데 밖에 나가서, 근데 밖에서도 그런데 얘. 이게 가까, 그러니까 엄마 같은 여자를 좀 찾을지도 몰라. 얘 지금 연하 만나요? 나이 어리네? 지금은 안 만나는 것 같더라. 동갑 먹으래요. 얼마 전까지 만났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한 두세 살이라도 연상. 좀 연상을 만나야 돼요. 연하는 얘 커버를 못 쳐요. 그럴 것 같아. 근데 얘보다 좀 센 여자 만나야 돼, 엄마 그러니까 사실은. 좀 잡아줘, 엄마. 좀 센 여자. 저도 그렇게 얘기하죠. 장가 가, 엄마 걱정하지 마. 아유, 여자 좀 만났고 마음 좀 잡았으면 좋겠어. 가요, 장가. 장가 가, 엄마. 엄마가, 마음 좀 나. 아유, 이제 다 키웠는데 뭐 내가 이것까지 다 신경 써 하고 딱 놔버려, 엄마. 뭐 생활 습관이 엄마이라 뭐, 논센스 이런 게 뭐 말도 못하니까. 근데 엄마 가. 간대니까 엄마 장가. 장가 가요. 엄마 멀쩡하게 생겼는데 못 가는 사람도 있어. 극과는 아니야. 아,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대요. 저는. 지가 뭔가 지가 만들어놔야지. 경제적이든지 의무든지 만들어놔야 되는데. 친구들은 결혼을 좀 빨리 했거든요. 부러운 거야. 또 가정 만드는 것 보니까. 가요 장가. 100% 가요. 안 가면 쫓아와. 근데 언제 가냐고 그래요. 얼마나. 늦장가는 안 가요, 이 아들은, 엄마. 늦장가 안 가, 엄마. 네키 아까 나랑? 안 가, 엄마. 근데 얘 건강은 조금 관리를 해줘야 돼. 이해했죠, 엄마? 그냥 식단 같은 거 엄마가 그냥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잡곡밥 좀 해주고. 그렇게 다 해준대도 지 맘에 안 들으면 또 짜증을 내니까. 이거 어떻게 해? 식욕이 안 됐다. 뭐, 주체가 안 되니까. 그래도 엄마 해줘야 돼. 장가는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도를 하는데 이게 지속을 못하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마음은 없지. 이게 지속이 안 되니까 저도 힘든 거야 이제. 그럼 이제 지가 나름대로 운동을 하건 해야지. 아휴, 다시 다 해봤어요. 운동도 뭐 100만원 저기 TPT도 해준대도 몇 번 가고 안 가고. 지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또 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연하는 아니고 연상이야, 연상. 사주에 연상 있어요. 나는 시사준 연오리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연상이라 그래. 연상. 연상이 맞을 것 같아. 연상, 연상한테 보내면 그래도 살아요. 쥐어 살든. 쥐가 쥐고는 못 살 여자야. 쥐어 살 여자. 여자도 쥐어 산다 그래. 살아요, 엄마, 결혼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살아요. 결혼해서 한 두 번 고비 지나면 잘 산대. 선생님, 우리 딸내미가 내년 봄에 결혼하는데 네. 잘 살까 좀. 딸내미? 몇 살인데? 33살. 원래 9월 했다가 연기했거든요. 33? 근데 올해 안 가고 내년에 가는 게 더 낫지, 얘한테는. 그러니까 9월에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했고 내년 3월로 했는데. 신랑은 몇 살인데? 36살. 그렇게 맞는 사주는 아닌데 그냥 가네. 근데 그 뭐 이미 결혼 날짜 잡은 거를 나한테 사냐 못 물으냐 물으면 안 돼요, 엄마. 그건 끝. 당연하지.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외국인이거든. 근데 고비는 좀 있는데 그래도 잘 살 것 같은데 이 아들은 장가 가, 엄마. 100%. 걱정 안 해도 돼. 100%. 그래서 내 입에서 또 외국인 얘기가 나왔구나. 아들만 자겠습니다. 가서 두 번만 고비 넘기면 잘 살아. 아들은? 근데 이런 애들이 더 오히려 잘 살아, 엄마. 그래. 응, 그럼. 아니, 마음은 되게 어린데. 아유, 애기는 착해. 뭐 흠 잡을 데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엄마.